채널 I. 안녕하십니까. 수소팩트의 정재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매진그룹, 사토시.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의 논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산자신용기관으로 하는 신용기관 거래는 내재적 약점이 있다. 회수가 불가능한 서비스에까지도 번복 가능한 지불을 만든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없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쓰는 돈,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영국의 최초의 주식회사죠. 동인도라는 회사가 세계 무역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끌어모아서 영국의 모든 금이 동인도 회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금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동전으로 금화로 바꾸게 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영국의 금세공업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이 영국의 금세공업자에게 모이게 됩니다. 금세공업자는 이 금을 금화로 바꿉니다. 금고가 있는 고객에게는 금화로 주고 금고가 없는 고객에는 이 금화 대신 금을 맡아주고 보증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세공업자에게 금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 금이 아닌 보증서로 옷을 사고 보증서로 식량을 사고 보증서로 집을 사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때 이 금세공업자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보증서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짜를 3, 4개 더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고 금세공업자는 부자가 됩니다. 실제로 보증서는 하나밖에 없지만 가짜가 3, 4개 더 도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짜를 영국 정부가 알아내고 들통이 납니다. 금세공업자는 어떻게 보면 깜빵에 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근데 영국 정부에서 특이한 제안을 합니다. 영국 정부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진짜 금의 10배의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실제 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죠. 이 가짜는 영국 정부가 보증을 서는 신용 기반의 보증서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금은 10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금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지급 준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에 불과했죠. 금세공업자는. 자, 보증서는 영국의 파운드화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세공업자는 영국의 최초의 은행이 되죠. 그래서 은행은 가짜 보증서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은행의 지급 준비율, 영국은 아까 10%였죠. 더 낮은 3.5%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은행이, 한국은행이 1조 원을 우리 은행이나 다른 은행에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은 0.965조 원을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을 해주고요. 이 대출을 해준 돈이 기업에서 또 다른 은행으로 저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은행은 0.931조 원을 대출하고요. 또 이렇게 대출을 합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대학교에서 100억 원을 대출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또 0.35%만 남겨두고 또 대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은행이 1조 원을 대출을 하게 되면 시중에는 29조 원의 돈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28조 원은 없는 돈입니다. 신용 기반의 돈이죠. 그래서 이걸 신용화폐라고 합니다.
은행 통장에는 찍혀 있지만 실제 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돈은 1조 원인데 경제 규모는 29배로 뻥튀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요즘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이 없습니다. 대학교에 빚이 없어요. 그러면 이 빚은 어디로 가느냐? 자영업자나 직장인이나 상인이나 학생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을 갖고 이 사람들이 빚이 그대로라면 경제 규모가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경제가 망하겠죠. 그래서 이 빚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빚이 없다. 그러면 그 빚은 어딘가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시스템이냐? 여러분의 가계 대출, 집을 사는데 대출, 학자금 대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제는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여러분이 빚을 다 갚는 순간 경제는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빚을 많게 하는 거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기업의 빚이 많았고, 지금은 기업과 어떻게 보면 대학교의 빚이 없고 개인의 그 빚을 다 전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벌었나? 채널 I